블박차는 중형 전세버스입니다. 이런. 어떻게 된 거예요? 블박차 앞에 아무것도 없어서 3차로 가고 있었는데요. 깜빡이 켜고 들어오더니 바로 멈추면은 저차 들어올 때부터 몇초 걸렸나요? 저 차가 이때 들어오죠? 32초에서 30. 아이고, 2초 만에 사고 나네요. 2점 몇초 만에. 이 차가 들어오다가 요차 때문에 이 차가 멈추니까 블박차는 빵 해보지만 결국은 사고를 이어졌습니다. 이 앞차는 나 차로병이 끝냈다. 끝났는데 왜 뒤에서 들이받냐? 뒤차 블박차 100%라고 합니다.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앞차가 100%지. 요거는 니네 둘이 잘못한 거 아니야. 하여튼 니네 둘이 알아서 나는 하여튼 뭐, 난 잘못 없어 이런 입장인데요. 분심이 가 있답니다. 블박차는 어떤 차냐면요. 중형 전세버스가 어떤 차인가요? 빵 하는 소리 보니까 큰차 같은데요. 몇인승인가요? 중형 전세버스이고 빗길이며 승객도 타고 계셔서 안전거리 50m 이상 유지하고 주행 중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차가 옆으로 쑥 들어오더니 더 멈추면 한 2점 몇초 만에 사고 났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차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잡았지만, 그 차가 가까이서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은 그 차가 멈추는 바람에 꽝! 상대는 오히려 블박차 100%를 주장합니다. 블박차는 앞차 100%를 주장합니다. 이거는 몇대몇할것 없이 둘 중에 하나 100%, 100대 빵으로 가야 되겠죠? 앞차가 100%다 1번, 블박차가 100%다 2번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? 버스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코앞에서 들어와서 갑자기 멈추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요? 승용차도 멈추기 힘들겠죠. 버스, 중형버스라는데요. 중형버스 길이가 한 9m 정도 됩니다. 마을버스보다 8m인 것 같은데요. 크기는 일반 시내버스에서, 길이만 8m. 네. 이렇게 생긴 버스. 이건 무게가 얼마나 되나요? 일반 마을버스랑 비교해 보면은, 네, 이 정도 크기군요. 이건 어린이 통학버스고요. 이 정도 크기. 저런 버스 잘못 멈추죠. 당연히 100대 0입니다. 앞에서 껴도 갑자기 턱 멈추면 그거 어떻게 피합니까? 물론 그 차도 그 앞에 들어오는 차 때문에 그랬지만 그건 자기들끼리 문제죠. 자기들끼리 나한테 100%다 해주고 버스한테 그리고 앞에서 끼어들어오려고 그랬던 그 차한테 구상품 문제 자기들끼리 문제입니다. 블박차가 끼어든 차가 30%, 앞에 들어온 차가 70%, 그럼 난 70%만 줄어. 그게 아니고요. 나한테 들어오죠. 니네 둘끼리 잘못했으니까 아무거나 붙잡아서 그중에 제일 만만한 거 붙잡는 겁니다. 만만하게 하는 거예요. 갑자기 끼어들어서 멈춘 바로 앞차죠. 네, 그 앞차를 상대로 해서 이 앞차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쾅! 요 차를 상대로 100% 다 봤고요. 요 차는 아주 여기다 구상권 행사하건 말건 알아서 해요. 알아서. 잘 모르는 분들은 요 차랑 과실비율 따져서 그만큼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바보. 네, 그렇게 하는 분들은 바보예요. 요럴 때 이런 걸 공동불법행위라고 그러거든요. 공동불법행위는 아무나 하나 붙잡아서, 제일 만만한 거 하나 붙잡아서 하면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 차한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죠. 그럼 네가 왜내 앞으로 들어가 갑자기 멈췄느냐? 이 앞차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. 이 앞차는 저 블박차로서 관계할 거 없어요. 여러분들 투표 결과는 당연히 저랑 똑같이 나왔겠죠. 예, 보겠습니다. 앞차 100%가 98%, 블박차 100%가 1% 있습니다. 1.8% 정도, 8% 되는데, 우와, 블박차 100%. 그런데 아직도 뒤에서 박은 차가 무조건 100%라고 생각하는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. 그 신념을 저는 꺾으려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앞차 당연히 100%죠.